너구리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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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굴이 왔다. 고구마 물에 씻어 먹어. 솜사탕 물에 씻어 없네. 너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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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굴이 왔다. 너굴이 왔다. 진짜 너구리가 왔네요. 야, 너구 보나라. 홍사운드님 진짜 본 받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내분도 너무너무 이쁘시고 진짜 하루하루가 지칠 때 홍사운드님 영상 보면서 활력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운드님. 항상 건강하시고 더 재미있고 신나는 영상 업로드 많이 해주세요. 이거 설명서 보고 만들어야 돼요. 설명서요? 네, 뒤에. 뚜껑을 화살표까지 개봉한 후 분말 스프를 꺼내세요. 끓는 물을 용기 안쪽 선까지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으세요. 4분 후 면을 잘 저은 뒤에 뚜껑 표시된 부분을 젓가락으로 뚫어서 물을 버려주세요. 분말 스프를 넣고 맛있게 비벼 드시면 됩니다. 비벼 먹으면 되네요. 네. 분말 스프를 나중에 넣어야 해요. 네.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너구리 면이 있고 여기 젓가락을 끼울 수 있도록 구멍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젓가락을 딱 끼워서 물을 끓이면 됩니다. 조심해요. 네. 저녁을 나오나 안 나오나 좀 봐주세요. 안 나와요. 11분이니까 15분에 빼면 되겠습니다. 저 요즘에 홍사운드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홍사운드님 영상 보면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잘 때 잠도 잘 오고 심란할 때 보면 안정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되게 편한 친구 같아요. 감사합니다. 4분 지났대요. 맞아. 대박, 5분 지났어요. 얼른 주세요. 네. 제가 안 알려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하세요. 물 따를 때 뜨거워요. 네. 보이로는 보겸 팬분들이 쓰는 말로 보겸 하이루를 뜻합니다. 여기 보겸님이 안 계시는데 홍이루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홍님 다음에 맥앤치즈, 맞아, 맥앤치즈를 제가 하려고 계속 노리고 있었고 또 라자냐를 지난번에 부탁하셔서 그 라자냐 면을 사왔는데 다 버리셨어요? 조금 남겼어요. 네. 와우. 그러면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걸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저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먹고 얘기 좀 해줘요. 볶음 너구리인데? 볶음 너구리에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치즈가 들어간 느낌? 치즈 향이 살짝 나요. 근데 그
일단 불닭 까르보나라랑은 맛이 완전 다르고요. 아, 까르보 불닭 볶음면이랑은 완전 맛이 다르고 확실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물 맛이 좀 많이 나죠. 볶음 너구리랑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볶음 너구리보다 좀 더 마일드한 느낌? 그러니까 맛은 매운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치즈 맛이 되게 익숙한 치즈 맛인데 체다 치즈 아니에요? 볶음 너구리에 마요네즈 넣은 맛은 절대 아니고 이거 아 성분표 보려고요? 네. 스프는 생크림 분말, 홍합 조미분, 해물 혼합, 칠리 맛, 고추장, 정제 말토즈, 볶음 양념, 오징어 분말, 마지막에 치즈 맛볼 뭐 이런 것들. 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너구리 드셔보셨죠? 너구리인데 좀 이렇게 일단은 까르보 불닭이 저는 더 맛있어요. 저는 너구리보다는 불닭볶음면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아내는 아마 이걸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저도 까르보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까르보가 더 맛있다고 합니다. 아 얘가 얘도 너구보나라인데 그 진짜 약간 까르보나라를 먹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그치? 까르보나라인데 별로 까르보나라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전혀 느끼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드셔보세요. 나쁘진 않아요. 볶음 너구리 먹었을 때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제가 또 사 먹진 않았지만 근데 볶음 너구리랑 저는 느끼는 맛이 엄청 다른 것 같아요. 볶음 너구리도 사올걸. 비교를 해볼걸. 아 이거 맵습니다. 매워요. 한 신라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형님 쌀알 닮았어요. 감사합니다. 자꾸 그런 모양을 좋아하시네. 저번에 저보고 엄지손가락 닮았다고. 사촌오빠 닮았나요? 멋있는 사촌오빠를 둬서 좋겠는데요. 네, 청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서른쯤에를 일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